리딩버디 2의 6-2 해설이었습니다. 6-2에서는 형용사와 부사, 다른 말로 어떤 시와 어찌 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어떤 시와 어찌 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했는데요. 형용사는 무슨 시라고 하죠, 선생님이? 형용사... 어떤 시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예. 학교 선생님들은 형용사라고 하고요. 저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시가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네. 깨진 거울이란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Mirror is broken. 그렇게 하는가요? Broken mirror. Broken mirror 이렇게 하죠. 네. Broken mirror의 뜻이 뭐예요? 깨진 거울. 어떤 거울? 깨진 거울. 그래서 이거 어떤이고요. 어떤 시는 이렇게 이름 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네.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라고? 깨진 거울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거울이 깨졌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 mirror is broken.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떤 시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서 비동사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죠. 이게 어떤 시가 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문장이죠. 그렇죠. 이거는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이렇게 마침표가 있으니까 문장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비동사 비동사죠. is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1번의 경우에는 이름 시 미러죠. 여기서는 미러를 미러를 꾸며주는 어떤 거울? 깨진 거울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mirror is broken 에 대한 설명은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서 하다 시의 의미로 깨져 있다 라는 의미로 문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얘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쨌든 미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 미러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죠. 그래서 이름 시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이 경우에는 꾸며주는 역할이고요. 이 경우에는 설명하는 역할,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자, 그래서 영어는, 영어에서 어떤 시는 어떤, 영어로 하면 어떤이 how죠. 또는 무슨, wha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대요? What boy 이런단 말이죠. What boy? 어떤 what boy? 어떤 애? 어떤 애 말이니까 어떤 애? 야, 어떤 애가 널 좋아한대. 네? What boy likes you? 누군데 누군데? 어떤 소년이 뭐라고요? What boy? What boy? What boy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appy boy. What boy? Happy boy. 어떤 애? 어떤 애? 행복한 애. Happy boy.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at은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어떠한이란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what은. 오케이, 그래서 그 소년은 행복합니다. The boy is happy. 그렇죠. The boy is happy. 그래서 이렇게 happy boy, 이게 아까 전에 broken mirror하고 똑같은 거고요. 아까 broken mirror, 이번에는 happy boy. 아까 전에는 the mirror is broken 이었는데 이번에는 the boy is happy 해서 이거는 어떤 시가 이름 시를 꾸며주는 역할이고요. 이번에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기에도 해피, 여기도 해피 있는데 얘가 하는 건 이름씨를 꾸며주고 있고 문장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씨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다.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꽃? What flower? What flower? 그랬더니 Red flower. 그래서 무슨 했더니 빨간. 됐습니까? 네. 어떤 꽃? Red flower. 지금 얘하고
얘도 어떤 시고 얘도 어떤 시인데 뒤에 있는 이름씨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시 쓰는 두 번째 방법. 그 꽃은 빨갛다? The red the flower is red. 오케이. 그래서 red 빨간이란 어떤 시인데 is red 하니까 뭐야? is red 하니까 뭐가 됐다? 빨갛다. 어떻다. 그래서 얘는 이름씨를 꾸며 아까 전에 broken mirror 같은 역할이고 얘는 the mirror is broken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쓴 것이다.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어떻다를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 소녀는 어떤가요? 어떤 what who how is the boy how is the boy 그 남자의 어때 how is the boy how is the bo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네요. The boy is kind.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boy? How is the boy? 했더니 The boy is kind. Kind의 뜻은 뭐겠어요? 친절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친절하다가 되고 있고 친절한이란 말은 어떤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is the boy? The boy 안만 길어봤자 The boy. The boy, 안만 길어봤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Hey. How is kite? 어? Kite. 어떤 친절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검은 고양이. The black cat. 뭐야? 왜 이래? Black cat이죠. 어떤 고양이? Black cat. Black 한 cat. Black이 무슨 시란 말이에요? 검은. 검은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양이? Bl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cat? What cat? What cat? 어떤 고양이? What cat? What cat? 했더니 대답이? Black cat. Black cat. What flower? Red flower. What boy? Happy boy.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 그 고양이가 까매요. The is black cat. The is? The cat is black. The cat is black.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black인데 이건 어떤 시 쓰는 첫 번째 방법. 얘는 어떤 시 쓰는 두 번째 방법. 됐습니까? 자 그러면 bl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네. 그러면 그 고양이가 무슨 색깔이니? 무슨 색? What is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is is the cat? Okay. Okay. 그래서 그 고양이 무슨 색깔인가요? What color is the cat? What color is the cat? What color? Do you buy it? Why do you buy it? 너 그거 왜 사? 너 그거 왜 사? Why do you buy i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buy it? 했더니 대답이 I buy it for you. 오케이, 그래서 너를 위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들 중에서 어느 녀석이 어찌시란 말이야? For you.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시는 when.
where 그리고 어떤 이란 뜻의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얘가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찌 이란 뜻도 있다 했어. 근데 여기 어찌 이란 뜻일 때 그 다음에 또 why,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됐습니까? 헤이 남아있는 거 되게 많네요. 우와. 자 이 정도면 수고했어요. 오케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동영상 보니까 그거 한 동영상이 50분짜리던데요? 예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설명할 게 많아서. 다른 건 1시간짜리던데요? 처음 봤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다음은 71 통문장 잘해줘. 예. 미리 조금씩 자주 익힘 학습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